있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이니 여러분들, 샤이니 월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태민의 투키즈 온더 블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혼자 스페셜 브이라이브를 통해 인사드리는 게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좀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좀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샤이니 월드를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만나게 된 거니까 최대한 알차고 재밌게 한 시간을 꽉 채워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된 저의 프롤로그 싱글 투키즈를 소개해드리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공개될 정규 앨범 Never Gonna Dance Again의 이야기도 살짝 해볼 예정이에요. 또 우리 샤이니 월드가 따뜻한 메시지도 많이 보내줬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읽고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댓글로도 여러분들과 열심히 소통할 테니까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하트도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 함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름 불러드리면서 출석 체크를 해볼게요. 댓글로 샤이니 월드 샤이니 월드의 예쁜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그럼 딜레이도 약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는 동안 제 근황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의 근황이요. 첫 번째, 사실 이제 앨범 나올 때마다 하는 것 중에 큰 이제 저의 그 뭐랄까요, 이제 그런 게 있죠. 다이어트.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제 진짜 막 배달도 요새 좀 너무 잘돼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이제 배달해서 먹을 수 있고 막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다가 그런 걸 다 끊어야 돼요. 일절 끊고 이제 정말 컴백을 좀 이제 의미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도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서 좀 살도 빼고 있는데 어때요? 얼굴 살 좀 빠진 거 같나요?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고 잠도 푹 자고 사실 조금 스포를 해드리자면 투키즈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촬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케줄도 하고 사실 어제 제가 또 그 제 SNS 방송도 잠깐 켰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스케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템로그라고 이제 저의 이제 소통 채널 잠깐 이제 쉬고 있지만 그걸 또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 일상적인 모습과 저의 요새 좀 뭐랄까 빠져있는 그런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휴식기간을 갖게 된 게 더 새로운 걸 뭔가 가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했었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찍다 보니까 다 똑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서 다시 좀 잘 준비해서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컴백 준비할 때 이제 제 티저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모니터하면서 이 사진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통도 하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 SNS에 올려도 될까요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약간 이제 또 컴백에 맞게 또 이렇게 스케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출석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출석 체크를 여기서 해볼게요. 10명 정도 해보겠습니다. 하늘, 안녕. 그리고 본인이, 하은이, 서윤이, 수민이, 지민이, 하늘이, 소리, 승희, 혜원이, 휘주, 미안해요. 휘주, 오은이 등등, 리오. 네, 반가워요. 이렇게 많이 왔네요. 으쨔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브이라이브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코너는 태민 특강 Never Gonna Dance Again입니다. 얼마 전에 제 티저가 이제 공개되고 나서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프롤로그 싱글이 뭔지, 네벨건의 댄스 어게인이 왜 액트 1, 액트 2 이렇게 나뉘어지는지 이제 궁금하시다는 반응을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템인특강의 템 강사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스포일러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또 직접, 아이고, 흥미요? 준비한 게 있어요. 강사니까 좀 강사 느낌을 좀 내볼게요. 민망하지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포스터가 있죠? 이제 포스터가 있어요. 이 포스터를 통해서 이제 제 프롤로그 싱글과 정규 3집이 나온다는 소식을 처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템로그나 라이브를 통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프롤로그 액트 1, 액트 2는 하나의 스토리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큰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싱글 2퀴즈는 그 스토리의 서막이라고 할수 있고 나머지 액트 1과 액트 2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성장통을 의미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비유하자면 Never Gonna Dance Again이라는 영화 본편이 나오기 전 예고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진짜 약간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도 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래가 공개됐잖아요, 투키즈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노래인지 유추하시고 이제 다음 곡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그 예상을 제가 뒤엎을 만한 곡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촬영, 투키즈 뮤직비디오 이제 이런 거 촬영도 하고 이제 앨범 이제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개연성 있게 앨범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또 제가 아이디어를 좀 냈었어요. 사실 뭐랄까 앨범이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늘 새롭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영화나 이런 것들은 영화가 되게 막 길어도 이제 스토리가 있으니까 되게 집중해서 볼수 있잖아요. 근데 앨범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타이틀곡이 나왔다면 이제 3분에서 4분 내외 정도로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노래가 있는데 뭔가 이게 좀 짧다면 짧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스토리처럼 좀 길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약간 이렇게 앨범을 준비를 해봤어요.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네. 안경 미쳤다? 아유. 강사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태민이 아이디어 최고야. 오빠 완전체로 컴백 언제 해? 이거는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예상에 올해나 내년 초쯤에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이디어가 어떤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안경 얘기가 많네요. 1타 강사 이태민. 태민 병지 잘 어울려. 앞으로 이번에. 네. 아이디어 좋다. 3집 언제 나오는지 날짜 좀. 3집 언제 나오는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 되게 당황스러울 때 나오지 않을까요? 빠르게 뭐 대박이야 투키즈 그리고 또올 에이플 뭐 껌이지 그리고 이태민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저의 첫사랑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저의 첫사랑 얘기를 하자면 전 사실 고백을 받았어요 유치원 때 어떤 애가 이제 저한테 좋아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여자의 그 유치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막 그래서 저는 그냥 막뭐 그런 것도 상관없고 그냥 막 그냥 그래 그럼 같이 놀자 막 이랬는데 그 친구가 제 손잡고 막 놀이터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투키즈를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제가 슬슬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네. 다음에는 이제 이번 투키즈의 티저 사진이 있네요. 이번 티저에서 이제 제가 타투를 이제 그려보기도 했고 새로운 스타일링을 많이 봤는데 다들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요. 일단 이번 티저 사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미지라면 이미지, 뭔가 조금 밝고 이런 것보다 좀 악동 같은 느낌도 있고 조금 밝은 느낌보다는 어두운 느낌에 가까운데 뭐랄까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설명하다 보면 또 스포를 해버릴 수도 있지만 살짝 얘기를 하자면 이게 좀 내면에 있는 뭐랄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그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이제 막 스타일링하고 머리도 이제 짧게 좀 잘라보고 이제 이렇게 막 몸에 그림도 이제 막 타투를 이제 그려봤는데 되게 좀 신선하기도 했고 되게 좀 힘들었어요 사실. 이게 하나하나 그리는 게 되게 쉽게 그냥 대고 바로 그리면 될것 같은데 이게 뭐랄까요? 도장 찍듯이 한번 찍고 거기를 되게 섬세하게 막 그림을 그려야 되는 막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찍을 때총막 시간이 몇 시간이지? 한 3시간, 4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그 정도 걸려서 이제 고생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름 깨알 같은 포인트란 포인트인데 글씨를 제가 거꾸로 이렇게 뒤집었어요. 이게 원래 호프라는 이제 글자인데 이거를 그냥 제대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뒤집어서 뭐 하기도 하고 이 이제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팬분들께서 이게 이제 에이스가 제가 이제 첫 번째 솔로 앨범이 에이스였잖아요. 그거 뒤를 잇는 에이스보다 더 강한 조커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해주시는 걸 보고 했지만 어쩌면 그 추리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컨셉 뭐랄까요? 뭔가 이번 이제 이 사진을 또 하게 이런 이제 컨셉을 찍게 된 계기가 뭔가 지금까지 했던 뭔가 강렬하고 좀눈 화장을 좀 세게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조금 머리를 기장을 길러본다던가 짧게 잘라본다던가 이렇게 좀 그런 스타일링들 얼굴로 하는 거 머리로 할수 있는 스타일링들을 좀 많이 해보다 보니까 새로운 걸또 뭐가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그 사람의 뭐랄까 이미지,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컨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롤로그 싱글과 정규 앨범을 나눠서 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히 이번 활동이 영화처럼 서사가 이어진다고 해서 그런지 더 의미가 궁금해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 사실 이제 앨범을 먼저 낸 계기가 맞아요. 그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질 건데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투키즈를 마지막에 낼지 아니면 처음에 낼지. 마지막에 내면 뭐랄까요? 스토리가 조금 거꾸로 이어지는 건데 이제 그렇게 보면 뭔가 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기 편한 이제 투키즈를 먼저 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렇게 먼저 내봤습니다. 댓글? 댓글에 우리 태민이가 나한테는 스티븐 스필버그고 크리스토퍼 놀란이야 라고 해주셨는데 어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이거 또 뜬금없는 얘기인데 저 점이 자꾸 진해져요. 볼에 있는 점이 이렇게 좀 진해져가지고 보이실라나? 오른쪽 볼 이러니까 귀엽죠? 여기 있는 점이 자꾸 진해지네요. 뭔가 점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크림 잘 바르셔야 돼요. 아무튼 이제 또 질문이 있어요. 곧 나오게 될 액트 1, 액트 2를 각각 한 단어로 스포일러를 해본다면 각각 한 단어로 스포일러를 해본다면 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스포일러? 이거 아씨 스포일러? 일단 내용을 좀 스포한다기보다 느낌을 좀 스포 느낌? 느낌을 좀 스포를 할게요. 액트 1에 이제 뭐랄까 퍼포먼스가 있는데 조금 뭐랄까요?
드라마틱한 그런 퍼포먼스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지금까지 또 보지 못했던 뭔가 물론 이제 제가 아이돌이지만 이제 좀 아이돌 이제 K-팝에 이제 흔히 볼 수 있었던 스타일이라기보다 좀 새로운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액트 2는 그냥 끝판왕 느낌? 끝판왕 느낌? 되게 뭐랄까요? 강렬한 느낌의 극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 네, 댓글을 좀 보자면 네, 우리 태민이 점점 미인이 되고 있어서 미인점이 진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 미인이라 감사합니다. 미남 뭔가 이게 점이 사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미인점이다 이제 이런 점들이 이상하게 제가 그런 게 생겨요. 이제 코 옆에 그런 점이 생기고 볼 옆에 그런 막 그런 게 생기고 그러네요. 그리고 끝판왕 벌써 이태민이 케이팝을 찍고 엎었다 했는데 아유 이제 사실 케이팝 자체 이미 되게 많이 뭐랄까요 세계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많이 잡았고 저 말고도 정말 많은 멋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래야 내가 이 많은 이제 정말 날고 기는 이런 많은 분들 안에서 딱 저의 이런 뭐랄까요 이미지가 그래도 조금 보여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댓글 중에 이태민이 장르지 이제는 K-팝 아니고 이제 T-팝임 내가 그렇게 정함. 네, T-팝 감사합니다. 태민팝 아무튼 그러니까 등등 막 춤 보고 싶어요 라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많고 사실 Never Gonna Dance Again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Never Gonna Dance Again 자체가 이제 춤을 안 춘다는 다시 춤을 안 추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이거 얘기 되겠지? 콘서트 원래 제목이었어요. 이번 콘서트 원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공연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게 조금 뭐랄까 상황적인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밀렸는데 이제 원래 그 공연을 이제 약간 뭐랄까요 반어법이라면 좀 그런 거죠. 당연히 제가 춤을 안 춘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돼 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색다른 재미라고 하면 또 재미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근데 이거 말 자체가 되게 뭐랄까 반항적인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항상 이제 퍼포먼스를 되게 조금 중점을 두고 이제 무대를 보여드렸었고 뭐 샤이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솔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활동 지금 또 하고 있는 슈퍼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뭔가 이런 이미지 말을 툭 뱉고 이런 뭐랄까요 반항적인 이미지를 조금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답니다. 이제 슬슬 또 다음 얘기로 가볼 건데요. Never Gonna Dance Again 관련해서 간단히 이제 태민 특강을 진행해봤어요. 다음에 공개될 정규 앨범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더 많은 콘텐츠를 준비했고 또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올해 하반기 같이 열심히 달려본다고 생각하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거는 이제 내려둘게요. 태민 강사는 이제 끝났어요. 네. 이제 두 번째 토크. 이제는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된 프롤로그 싱글 2퀴즈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하이라이트 음원 같이 들어보면서 댓글을 확인할 테니까요. 2퀴즈 어땠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노래 들어볼까요? 네, 2퀴즈는 따뜻하고 편안한 기타 사운드와 제 보컬이 어우러진 일렉트로 팝
장르의 이제 곡이고요. 제가 작사에 참여한 곡이기도 해요. 가사에는 어린 시절 서툴렀던 사랑과 이제 그로 인한 이별에 대한 기억을 일상적이고 솔직하게 풀어내보려고 했습니다. 들으실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추억이 떠올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아련한 감성을 보컬로 섬세하게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일렉트로 팝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기계 소리가 나올 것 같고 이제 막 그런 이미지지만 사실 이제 투키즈는 되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또 이제 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되게 듣기 좋은 음악인 것 같아요. 사실 제 노래를 들으면 이제 흥이 나거나 좀 센치해진다던가 막 이런 노래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뭐 아침밥을 먹다가 들어도 좋고 운동하다가 들어도 좋고 산책하다가 들어도 좋고 카페에서 책 보다가 들어도 좋고 약간 이런 느낌의 곡, 뭔가 항상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이제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될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조금 그래서 수정 녹음을 되게 많이 진행한 곡이기도 한데, 뭐 가사 이런 이제 부분적인 거, 이제 뭐랄까 노래할 때 또 은근히 이 가사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발성, 이게 좀 딥해지는 얘기인데 어떤 이제 발음 발성하기가 좀 발성이 되기가 좀 부드럽지 못하고 좀 어려운 발음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사를 녹음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대로 엎어가지고 또 녹음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노래를 이제 또 불렀는데 아 너무 좀 노래 성의없이 부른 것 같아서 좀 다시 불러보고 싶다 뭐 얘기도 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작가님들이나 이제 뭐 저 이제 디렉팅을 봐주시는 그런 이제 같이 엔지니어 분들 좀 번거롭게 저 때문에 이제 수고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죄송합니다 뭐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투키즈 그쵸, 이제 투키즈 이제 작업을 할 때 또 뮤직비디오 얘기를 또 살짝 해드리자면, 그 투키즈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뭔가 되게 좀 이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좀 계절감이 봄, 여름 이런 느낌에 좀 가까웠어요, 제가 들었을 때. 그래가지고 조금 아름다운 뭐랄까요 풍경이 좀 그런 장소에 가서 꼭 찍고 싶다 해서 사전에 이제 저 같이 작업해주는 이제 비주얼 아트 팀이나 이제 회사 그런 뮤직비디오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디서 촬영하면 좋을까 이런 의견도 많이 나누고 어떻게 찍을까라는 이제 뭐랄까요 저의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좀 들어간 앨범이지 않을까, 그런 이제 뮤직비디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으차, 죄송해요. 언제나처럼 이 매끄럽지 못한 진행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거 저만의 또 보는 재미라고 저 나름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무튼 예, 우리 태민이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라고 뭐 얘기해 주셨고, 진짜 공들인 티가 많이 난다, 너무 좋다, 뭐 진짜로 뭐 프로 이태민 감사합니다. 지금 듣기 딱 좋아. 아 근데 맞아, 지금 듣기 딱 좋은 계절감인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가 와서 올 때 들어도 뭐 좋지만 뭔가 그래도 이 비 오면 가끔 이제 우중충하고 기분도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또 노래 들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날씨가 더 좋았다라면 노래가 더 좋게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네요. 그리고 또 댓글에 기억조작 노래 분야갑라고 또 이제 보내주신 분도 있고, 뭐 목소리 좋다는 얘기도 있고, 삐걱대는 이태민이 최고요 라는 분도 있고.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일부러 그런 거 찾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방송사고 이런 거 막 실수 생방송 중 막 뉴스 이게 막 예를 들어 그것도 되게 유명하죠. 레몬즙 먹었는데 기침하는 거 막 이런 거나 이런 거 챙겨보고 막 저도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약간 재미로 저를 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뭐 비랑 잘 어울려라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마음이 뭉클해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있고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랄까요 약간 향수병? 옛날 그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노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또 댓글은 또 이따가 더 볼게요. 일단 이렇게 내려놓고 네, 또 질문
작사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떠올리면서 작사를 했는지 궁금해요.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역시 작사는 진짜 신기한 게, 저는 그래요. 비행기 타면 그렇게 조금 영감이 막 떠올라요. 하늘 위에서. 구름을 쫙 보면서 뭔가 영감을 팍 받으면서, 그러면 핸드폰을 탁 켜가지고 메모장에 탁탁탁탁 적어요. 그래 놓고 또 졸아요. 또 일어나서 보고 또 뭔가 생각나요. 아 그럼 또 다다닥 적고 그러면 이제 막 토대 이제 뭐랄까 뼈대가 좀 잡혀요. 막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약간 살을 붙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노래를 이제 비행기 안에서 들으면 이제 이 곡 아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좀 편곡하면 훨씬 좋겠다. 막 이런 또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럼 또 메모장을 촥 켜가지고 또 다다다다닥 적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이제 문자로 저희 이제 A&R 담당, 뭐 이제 음악 하시는 관리해 주시는 분한테 이제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기도 하고요. 약간 뭐랄까요? 이번 투퀴즈는 그런 거기서 사실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사실 데모명 자체가 투퀴즈였는데 이걸 잘 이야기를 풀면 되게 재밌고 뭐랄까 누구나 조금 한 번쯤 예전 자기의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릴 적 태미는 어떤 키즈였나요? 저는 말썽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되게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그랬는데 몸으로 표현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높은데 이렇게 막 예를 들어 그 알죠?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이렇게 옆에 자꾸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꼭 엄마나 아빠를 불러서 막 엄마 이렇게 불러서 나 자기 보라고 나 이제 올라와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아니면 그 뭐야 어릴 때 그 베란다에 수도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있었어요 아파트에 또 그거 다 올라가요 또 올라가서 또 불러 엄마 나 좀 봐 이러면서 또 제가 올라가 있는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되게 저의 뭐랄까 심리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뭔가 위에 올라가고 이런 걸 과시하고 싶었나? 막 그런 되게 말썽꾸러기 아이였고 막 놀이터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이렇게 저희 동네가 이렇게 어린애들이 좀 제 또래 친구들이 많았던 동네고 또 저희 친형이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막 같이 놀고 막 그러면 이제 형이 슬슬 이제 해가 어두워지면 걱정이 되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혼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10분만 더 이러면서 더 놀자고 하다가 사실 저희 집에서 바로 놀이터가 보이는 이제 그런 시야의 집에 살았었어요. 그러면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8층 정도에 살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얘들아 빨리 들어와! 이렇게 막 소리를 치세요. 그러면 항상 위에 보고 10분만 더 이러면서 약간 말 안 듣는 그런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약간 내향성 말썽꾸러기 네, 만졌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민이가 생각하는 투키지의 킬링 파트는? 이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이제 가사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좀 킬링 파트는 시간을 견디면 달라졌을까 너와 난? 이게 뭔가 되게 뭐랄까요 뭉클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뭐랄까요 되게 조금 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아름답고 그러면서 뭔가 추억하고 회상하는 뭔가 그 중2병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그 가사 너와 난 이게 후렴구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맞는 타이밍에 딱 그 말이 나와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또 댓글에 태민이 가시라 높은 데를 좋아하나 그 갓은 G.O.D. 그 갓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높은 데를 좀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 약간 고소공포 이런 것도 좀 없고 등산을 어릴 때부터 좀 가족들하고 같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데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막 그런 경치 보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스카이다이빙이나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겁도 없고 되게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뭐 건강을 위해서 등산도 해보시고 취미생활을 위해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좀 뭐 즐겨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 이제 오늘 음원이랑 동시에 뮤직비디오 공개가 되었잖아요. 뮤비는 다들 어떻게 봤는지 궁금한데, 이 뮤직비디오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파리에서 이제 찍게 되었어요. 파리에서 찍었고, 사실 이게 올해 아닌가 언제 찍? 좀 오래됐어요. 찍은 지 좀 오래됐는데, 아까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이제 어디서 찍을지 장소를 이제 정하자. 사실 이제 후보들이 있었어요. 뭐 한국에서 찍게 되면 이제 세트나 이제 조금 로케를 좀 적절하게 섞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해외는 뭐 런던도 얘기가 나왔었고 뭐 파리도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제 막 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결정된 게 파리였어요. 그래서 파리로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촬영도 하고 열심히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이때 제가 너무 이제 옷은 좀 되게 얇게 입고 겉옷은 자켓 하나였고 안에는 그냥 반팔 티 거의 하나였는데 막 비 오고 막 새벽에 막 입김 나온 너무 춥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사실 비가 올지 몰랐는데 이제 비가 막 그 일기예보 같은 데서 비가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 맞으면서 찍었던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실 이제 막 이게 새벽 안에 다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비가 멈출 때까지 좀 기다리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비가 멈추질 않아서 결국에 이제 비 흙탕물에 막 구르고 막 춤추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찍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와이어 타고 제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촬영 있잖아요. 그때 허리 힘으로 이렇게 버텨서 이렇게 찍은 거였거든요. 진짜 힘들어서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막 그렇게 뭐 찍고, 그리고 그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앞집에 이제 가족이 창문으로 막 저 구경하고 같이 인사하고 막 손 흔들고 막 그러고 막 그렇게 했던 또 기억이 나네요. 네, 또 댓글 한번 볼까요? 역시 비를 몰고 다니는구나. 저는 진짜 비와 좀 관련된 에피소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 공연할 때 비가 갑자기 쏟아진다든지, 중요한 날 막 촬영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든지, 이제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막 비가 온다든지 막 그런, 뭐 누구나 이제 그런 게 있겠지만 뭔가 비와 또 인연이 또 있다면 또 있는 것 같아요. 태민이 허리 소중해. 누워자면 입 돌아가 태민아. 네. 이놈의 비 혼난다. 그리고 고생한 만큼 멋있게 나왔다는 말 너무 감사하네요. 뮤비에서 얼굴 누구한테 맞은 거야? 라고 하는데 이렇게 새벽에 혼자 이제 막 헤매이잖아요. 길거리를 헤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약간 그렇게 조금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내면의 상처와 또 겉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치이고 이렇게 맞은 그런 상처,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뮤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뮤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다 좋지만 저는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시작되는 그 장면. 그리고 손은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있는데 제가 손을 다쳤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 나았어요. 다 나아가지고 이제 막 자유롭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태민이 어린 왕자 같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래 중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태민아, 고생 많이 했어. 이런 얘기가 많네요.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또 이제 댓글 이제 비가 왔었어. 근데 뮤직비디오 보면 이제 바닥이 젖어 있는 게 있어요. 보면 택시 씬 막 이런 거. 그게 살수차를 이렇게 준비해서 가짜로 뿌린 게 아니라 진짜 비가 왔던 거고. 막 그랬었고, 이제 또 그 댓글 중에 태민이 얼굴 보다가 흐르는 내 눈물인 줄, 막 이렇게 또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자, 또 여기까지 보고 또 이따 읽을게요. 다들 이미 보셨겠지만 그래도 같이 보는 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3개 정도 하이라이트 클립을 보고 우리 샤니월드랑 실시간으로 서로 리액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클립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첫 번째 클립, 이제 첫 번째 후렴 부분이었는데, 뭔가 조금 춤이라면 또 춤이고, 아니면 제스처럼 제스처고, 약간 이런 느낌의 또 부분이고, 저거 되게 차는 게, 이제 마지막 씬이 이제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나름 되게 뭐 연기라면 연기인데, 뭐 발연기죠? 뭐 차는 거. 깡통을 타듯, 이제 이거를 사실 이제 2키즈가 안무는 없어요. 이제 그런 건 없고, 되게 뭔가 즉흥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조금 뮤비에 담은 건데, 뭐랄까 이런 뭔가 감정? 저의 좀 감정이나 이런 뭔가 되게 어릴 때 이제 그런 이별 때문에 막 후회되고 막 되게 속상한 이런 저를, 뭔가 순수했던 그 감정들이 없어진 제 자신을 이제 막 되게 짜증을 내면서 화풀이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영상을 한번 클립을 보겠습니다. 지금도 We were just two kids, too young and dumb 어리고 멍청한 서툴렀던만 화가 나죠 유난히 서럽던 그날의 너와 나 너와 나 네, 아 지금 보고 생각났어요. 저기 이제 차 위에서 제가 춤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움직이잖아요. 근데 진짜 미끄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저기 보면은 이제 막 여기 이쪽에 이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 이제 제 얼굴 막 상처에 있을 때 여기 막 상처가 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저기 차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진짜 약간 쓸려가지고 막 까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되게 뭐랄까 저때 찍을 때 진짜 민망했던 게, 제가 딱 저 장면 저기 뒤에 바로 그 집에서 보고 있었어요. 저를 이렇게 막 문틈 사이로. 그래서 막 아막 이렇게 딸 데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저는 막 비먹 막 혼자 춤추고 있고 새벽에 엄청 웃겼어요. 아무튼 막 그랬던 또 추억이 또 생각나네요. 아 그리고 댓글을 한번 조금 볼까요? 무대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무대를 제가 언제 정확히 이제 뭐랄까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기보다 볼 수 있어요. 뭐라는 거지? 볼 수 있을 거예요. 볼 수 있고, 조금 이번 2키즈는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나 이런 게 중점이 이제 되는 곡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다른 식으로 좀 2키즈를 좀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곧 공개가 될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태민이 다치는 거 샤월 허락 맞고 다쳐라고 했는데, 네 죄송해요. 제가 원래 다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다치네요. 이제 안 다칠 거예요. 저 이제 저는 다짐했어요. 안 다칠 거예요. 멤버들 반응은 어때? 아 안 그래도 이것도 약간 좀 다른 에피소드, 그러니까 조금 뭐 딴 얘기 잠깐 세자면, 키영한테 문자를 했어요. 우리 멤버 근데 이제 했는데 답을 그렇게 느리고 답장이 그렇게 없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형 뭐해 했더니 아 나 바빠 막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 답장을 안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SNS에 갑자기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보고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랬더니 택시 안에 있다고 이제 막 그러면서 지금 막 휴가여가지고 잠깐 나왔는데,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봐요. 이제 멤버들 얼굴 보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래서 얼굴 좀 보자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연락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또 얘기해 주더라고요. 앨범 이거 안무 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제 이거 안무는 없는 거야 했는데 되게 또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노래 좋다 막 이러면서 얘기해 줬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 줬었고, 또 이제 멤버 이제 다른 멤버들도 아마 아직 듣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상황이 뭐 되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듣지 못했을 텐데, 아마 들으면 피드백 해주지 않을까요? 그때 되면 제가 또 따로 SNS든 뭐 그 저 이제 팬카페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마지막 영상 다시 볼까요? 자, 틀어주세요. 아, 네. 방금 이제 보셨던 큰 되게 낮에 대낮에 아침에 이렇게 찍은 이제 그 씬 있잖아요. 광장 같은 데서 이제 거기서 찍을 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진짜 웃긴 게 그거 진짜 사람들이 다 출근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해뜰 때까지 찍었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원래 사실 해 뜨기 직전에 끝났어야 되는 게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밀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막 출근을 하는데 인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제 막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건 빨리 찍고 그냥 빠져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인파들이 막 지나가는데 이제 카메라 분과 딱 저 둘만 원래 슬쩍 이렇게 찍었던 이제 컷입니다. 그때 되게 뭐랄까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사람들 구경도 하고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파리였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아기들 유치원인지 학교 이렇게 데려다 주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손잡고. 그리고 막 질서서 막 같이 지나가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좀 뭐랄까 되게 투키즈랑 되게 잘 어울린다 하면서 되게 혼자 웃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아, 이제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또 해외에 계시는 이제 팬분들도 계신데 이제 놀러 가고 싶네요. 이렇게 만나러도 가고 싶고 무대도 하고 싶고 그런데 빨리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자, 네 번째. 네, 지금까지 앞으로의 앨범에 대한 소개도 하고 오늘 공개된 투키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께 음악과 소식을 들려드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이런저런 상황이 좀 겹치면서 우리 팬분들을 조금 기다리게 만들었는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더 좋은 앨범을 만들어야겠다는 원동력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방송을 위해 따뜻한 메시지도 정말 많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를 제가 읽어보고 또 저한테 샤이니 월드가 어떤 의미인지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오글거린다면 좀 오글거릴 수도 있고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첫 번째 사연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네. 내가 좋아하는 색깔 보라색. 자, 읽어볼게요.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태민아. 태민이가 진짜 발전을 많이 했던 12년, 13년도의 기억이 나에겐 정말 강렬해. 무대를 할 때마다 발전하는 태민이의 모습에 매 순간 놀랐어.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놀라운 무대의 장악력을 보여주다니 그저 기특해. 또 시간이 갈수록 우리 태민이가 많이 발전을 했구나 싶다가도 솔로 활동을 시작할 때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줘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이 태민이라는 가수는 정말 앞으로가 기대되는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함께한 오랜 기간 동안 한순간도 실망시키지 않고 함께 달려와줘서 고맙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남은 2020년도 진짜 행복하게 보내보자. 아프지 말고.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글씨가 너무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와 정말 막 완벽한 글씨체. 사람 글씨 진짜 이쁘죠? 역시 우리 샤월드는 다 글씨가 이뻐. 너무 예뻐. 일단 이분은 되게 절 오랫동안 좋아해 주신 팬분인 것 같은데 2012년도, 13년도면 7년 전, 8년 전 저 20살, 막 21살 막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뭐 되게 막 뭐랄까요? 연습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막 그래서 연습실도 되게 자주 가고 막 연습도 하고 막 스스로에 대한 뭐랄까 욕심도 되게 많았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젊을 때 뭐 지금도 젊지만 그때 패기는 더 엄청났죠. 약간 등 푸른 생선처럼 뭐랄까 파닥파닥 할 때 그럴 때였는데 되게 추억 돋네요. 그때 되게 그런 기분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피드백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무대를 하고 나면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보고 팬분들이 막 많이 늘었다 칭찬해주고 이러면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아, 네. 그리고 한 두 개 정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부끄럽네. 금색. 금색. 네. 오. 읽어볼게요. 2008년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바가지 머리 중학생 따라다닌다고 내 남동생이 하찮게 보고 그랬어. 근데 귀엽고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누가 싫어하겠니? 지금은 내 동생도 샤이니랑 태민이 좋아해. 그래서 더 뿌듯한 것 같아. 태민이 실력으로 한 사람을 더 팬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아하는 아이돌이 샤이니고 태민이어서 너무 영광이야.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팬들을 위해서 생각해주는 너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고마워.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하고 춤춰줘. 우리 오늘처럼 이렇게 오래 보자. 라고 해주셨네요. 여기 오늘처럼, 뭐야, 오늘처럼 이렇게 오래 보자. 이게 525 여기를 이제 숫자로 해주셨는데, 이거 저희 샤이니 데뷔 날짜 5월 25일. 3세. 너무 고마워요. 2008년도면 진짜 찐팬이다. 샤이니 역사를 함께한, 뭐랄까, 저희 바가지 머리 시절, 그리고 이제 민호 형 표정 하나일 때, 막 이럴 때 이제부터 좋아하고, 저 막 학교 막 그때 교복 입고 리허설 가고 막 그럴 때인데. 와, 근데 진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한 명이 되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좋아하면, 이제 가족이 함께 있다 보니까 다 같이 이제 성향도 비슷하고 하잖아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뭐 하나를 얘기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서태지 선배님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덩달아 되게 좋아하고 음악 되게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영 같은 경우 비 선배님도 이제 막 되게 부모님이 좋아하셨는데 저도 덩달아 좋아하게 되고, 드라마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덩달아 좋아하게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되게 좋네요. 뭔가 가족분들이 나중에 다 같이 손잡고 제 공연이나 저희 보러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럼 진짜 반갑게 인사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읽어볼게요. 아, 이거 무슨 색을 할까? 여기 하늘색. 오케이. 읽어볼게요. 태민이가 지어준 팬 애칭처럼 저는 짝꿍을 통해 태민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첫 짝꿍이 샤이니 영상과 노래를 접하게 해줘서 자연스럽게 저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태민이가 짝꿍이라고 애칭을 정해줬을 때 이건 운명인가 했어요. 태민이는 저에게 함께한 시간을 걷는 같이 성장하고 있는 언제 만나도 반갑고 애틋하며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짝꿍 친구 같아요. 앞으로도 평생 짝꿍이 될래요. 그래요, 맞아요. 뭔가 함께 뭐랄까 짝꿍처럼 오래 봤잖아요. 되게 오래 봤고 함께 추억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막 그런 뭔가 기쁘고 슬프고 모든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뭔가 그런 우리의 관계는 되게 끈끈한 것 같아요. 앞으로 평생 짝꿍이 될래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저를 진짜 평생 동안 이렇게 좋아해 주신다면 저도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네요. 진짜 그 뭐 이걸 제가 뭐 얘기한 적 있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30살 되기 전까지만 가수해야지. 그리고 나는 또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또 다른 분야에 도전해 볼 거야 하면서 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막 꿈이 좀 여러 개였어요. 가수를 하고 나면 파일럿도 돼보고 싶었고 뭐 이것 뭐 다른 뭐 스포츠 뭐 아마추어 뭐 테니스 선수도 해보고 싶었고 막 그랬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뭐랄까요 한 분야로 오래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이게 매력이라기보다 이게 사람과 함께 사람과 사람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뭐랄까 만남으로 하는 그런 일이라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뭐랄까
되게 좀 힘을 많이 얻고 에너지도 많이 얻고 행복을 많이 얻고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게 정말 이렇게 제가 태어나서 너무 영광, 반대로 제가 영광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저도 이제 저로서도 열심히 노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로 인해서 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를 이렇게 저희를 뭐 샤이니를 이제 뭐 저희 멤버들을 행복하게 해주신 것만큼 저희도 이제 서로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그런 뭐랄까 좋은 관계가 되게 뭐랄까 매력적인 것 같고 그래서 딱 정한 게 저는 평생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지 몸이 건강하게 잘 버텨준다면 아 뭐 몸이 아프면은 어떡하겠어요 앉아서라도 뭐 해야죠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 댓글에 아 댓글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 보고 읽을게요 태민이랑 동시대를 살 수 있어서 영광이야 아우 감사합니다 동시대를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영광인 것 같고 운명이지 않을까요 뭐 저는 운명을 믿어요 진짜 뭐랄까 뭔가 모든 건 이제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거 우리들의 만남이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댓글 중에 하나가 태민아 누나 딸이랑 크리스마스 공연 보러 갔었어 아 맞아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팬미팅을 했었죠 이제 그때 또 팬분들께 제가 또 노래 제 샤이니 노래 커버라면 커버는 아니 뭐라 해야 그 저 혼자 불렀는데 다른 멤버 파트 커버를 해가지고 편곡도 살짝 해가지고 또 이어로브어스 이제 저희 링딩동 앨범 거기에 있는 수록곡 중에 유라는 노래도 이제 약간 편곡해가지고 이제 불렀었는데 아 추억 돋네요 뭔가 벌써 이게 작년이네요 또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정말 신인 때는 1년만 지나면 이제 막 우리 신인 아니다 이제 우리 드디어 신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랬었고 멤버들하고 5년 차 됐을 때 야 우리도 이제 연차 좀 찼다 이제 방송국 이제 대기실에 우리도 이제 선배야 막 이랬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안세요 내가 몇 년 차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되게 시간도 빠르고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없는 게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체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짝꿍 종신계약 도장 꽝꽝 네 종신계약 네 우리 함께 이제 짝꿍 뭐 짝꿍이라는 애칭도 너무 좋고 또 다른 또 애칭을 또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앞으로도 함께 곁에 늘 이제 뭐랄까요 만남에 애틋하고 보고 싶고 뭔가 그런 사이로 앞으로도 쭉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지금까지 긴 시간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댓글 태민이 디너쇼 1열 이미 예약 디너쇼 아 그죠 디너쇼 미스터 트롯 같은 거 나갈게요 저도 나중에 늙으면 이제 그런데 나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발을 넓혀봐야죠 새로운 분야에 또 도전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꼭 방청객으로서 앞에서 플랜카드 들고 응원해주세요 태민 오빠라고 제가 수염 나고 이렇게 막 하얘지고 막 주름 자글자글해도 태민 오빠 사랑해요 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마음이 좀 간질간질한데 또 저만 이렇게 받을 수 없으니까 저도 우리 샤이니월드가 저에게 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려볼까 해요 좀 오글거리지만 아까도 좀 뭐 얘기를 한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는 뗄 수 없는 진짜 짝꿍 같은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지 그러니까 뭔가 조금 제가 멤버들까지 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저희는 여러분들이 항상 일상생활이나 이러다가 다시 샤이니한테 돌아와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랄까 가끔 이제 추억을 생각하면서 아 샤이니 예전에 정말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멤버들한테 이제 또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전부이고 정말 뭐 농담 삼아 이제 막 얘기할 때도 있지만 나 여러분들 막 바람 피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정말 그럴 때 뭐랄까 질투를 느껴요 저희 멤버들은 저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람 피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해 주시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자주 오래 진짜 이렇게 봤으면 좋겠네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고마워요 아우 막 오글거려 네 아쉽지만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또 난리 나겠죠 또 싫다고 그럼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얼마나 했지? 보자
노래 제목 식사나 하셨고 뭐야 이거? 샤이니는 나에게 과거고 현재고 미래야. 아 너무 고마워요. 계속 좋아할 거예요. 12살부터 오빠들 좋아했는데 벌써 24살이 됐어요. 와. 늙어 죽어도 샤이니. 안펴왔냐가 뭐야? 안펴왔냐가 뭐예요? 여기 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슨 뜻인지. 네. 아, 사랑해. 그럼 샤이니는 항상 좌심실에 심어놨어. 아이고 감동이네요. 그럴 일 절대 없어. 질투를 느낀다. 진짜 미친다. 사랑해. 아무튼 아이고 바람이라니 오직 샤이니뿐이야. 힝 사랑해 팀이나. 어, 나 순간 잘못 봐서 힝 사랑해 형 사랑해로 봤어요. 바람이라니 무슨 형 사랑해. 아 맞아 샤이니 은근 남팬 있지 않나? 연기 왜 이렇게 잘해요? 뮤비에선 프로 연기자예요. 이건 다 카메라를 잘 찍어주시니까. 저 진짜 발연기 연기 진짜 못해요. 아무튼 재밌었네요. 아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오빠 캡처 타임 한 번만 제발 이라는 뭐 댓글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럼 캡처 타임을 좀 가져볼게요. 또 이렇게 나름 또 꽃도 있으니까 꽃을 든 남자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캡처하고 있나? 어떻게 예쁘지? 나 약간 옆모습이 이쁜데? 이렇게 포즈 3종 세트? 포즈 3종 세트. 자, 그러면 가볼게요. 처음 표정. 이쁜 표정. 자, 두 번째 표정. 귀여운 표정. 그리고 세 번째 표정. 멋있는 표정. 네. 원래 어릴 땐 이런 거 더 하기 힘들었는데 왜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렇게 철판 깔고 잘 하는 것 같아. 네. 아, 내 프사 뭐 카톡 프사 바꾼다 오늘 뭐 폰 배경 뭐 바꾼다 이런 얘기도 많고 샤이니 아니면 만족이 안 되지 이런 글도 많고. 근데 사실 이런 얘기하기 좀 염치 없지만 제가 방송감을 좀 많이 잃었다고 해야 되고 오랜만에 해가지고 방송감이 원래 없었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재밌었고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게 정말 너무 정 뜻깊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말고도 이제 좀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또 다른 좀 포맷으로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특퀴즈 나왔고 음원도 나왔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나왔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심하지 마세요. 또 뭐가 나올 거니까요. 항상 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특퀴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또 만나요. 지금까지 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We were just two kids, too young and dumb. 어리고 멍청한.
미친 듯이 싸우고 또 후회하길 반복해 된 이미 지난 일들을 떠올리기도 해 이보다 나쁠 수는 없던 이별에 그래도 시작은 좀 예뻤던 것 같아 네가 내게 남긴 모든 상처와 흔적들도 사랑이어서 지금도 We were just two kids, two young adults 어리고 멍청한 서툴렀던 마음 화가 나도 유난히 서럽던 그날에 너와 나 너와 나 잡아주길 바라면서 밀어냈었고 Just too young and dumb Just too young and dumb 너와 난 two kids Too young and dumb 어리고 멍청한 서툴렀던 마음 꽉 안아줘 유난히 서럽던 그날에 너와 날 너와 날 안아주길 바라면서 밀어냈었고 너와 나